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일리컴입니다. 오늘 세팅할 조립 구성품은 조금 고사양에 속하는 그런 구성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객분께서 약간의 그 소형 딥러닝 컴퓨터를 좀 며칠 계속 켜놓고 뭐 작업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아마 연구실에서 쓰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사실 뭐 딥러닝 이런 쪽을 잘 모르지만, 그쪽 관련된 업체 직군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세팅을 합니다. 자, 오늘 세팅 작업할 구성품들입니다. 일단은 그래픽 카드 RTX 3090인데요. 파운더스 에디션이에요. 파운더스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흔하게 접하지는 못하죠. RTX 3090 파운더스 에디션으로 장착을 하고요. CPU가 라이젠 9 5950X CPU 장착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순행 쿨러는 크라켄 X73 3열 순행 쿨러 장착을 하고,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 이제 델타 1300W짜리 풀 모듈로 선택을 하셨어요. 차후에 RTX 3090 그래픽 카드를 하나 더 꽂을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차후를 위해서 파워를 1400W 제품으로 선택을 하셨네요. 메모리는 32기가 두 개에서 64기가 3200이고요. SSD는 삼성 980 프로 1테라. 메인보드 에이서스 크로스헤어 다크 히어로. 전체적으로 평상시에 이렇게 흔하게 보지 못하는 그런 구성품들로 이루어져 있네요. 케이스 볼까요? 케이스는 프락테 메시파이 2 X 라지. 저게 상당히 큽니다, 케이스가. 실제로 아마 열어보면 이 작업다리가 꽉찰 거예요. 예전에도 제 조립 영상 보시면 저 메시파이 2 X 라지 작업한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케이스가 무겁고 확장성도 상당히 좋고 또 엄청 또 넓고 큽니다. 조립 세팅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랙탈 메시2 엑스라지 후면 모습이고요. 파워 케이블 다 연결을 다 했고, 혹시 몰라서 SATA 전원 케이블, 그다음에 SATA 케이블 다 하나씩 여유로 빼놨고요. 그리고 델타 이번에 1300W CPU 보조 전원 케이블은 생각보다 조금 짧네요. 한 5cm 정도만 좀더 길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정리는 했습니다. 차후에 3090 그래픽 카드를 하나 더 꽂는다고 하셔가지고, 그래픽 카드 보조 전원 커넥터, 요 8핀 두개 이렇게 빼놨으니까 잡아 빼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파운더스 에디션 RTX 3090 요 전원 케이블은 이렇게 Y자 기본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야 되고요.
하단에도 펜이 있고 상단에도 펜이 있어서 선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 아이고 이제 끝났네요.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가 워낙 커서 거의 뭐 X라지급이기 때문에 화면에 이 전체적인 모습이 다 담기진 않아요. 좀 이만큼 빼야, 요 정도 빼야지 좀 담기고요. 차후에 이제 그래픽카드는 아마 요쪽에 달겠죠? 깔끔하네요. 특별히 막 현란하게 RGB 퍼포먼스가 있진 않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렇게 완전 블랙블랙한 게 좀 더 좀 고급스러운 면이 더 있어요. 라이젠 9550X SSD 980 프로 1테라 인식 잘 되고요. 32기가 2개 3200 잘 되고 무난하게 특별히 별 문제 없이 잘 조립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고객분 보고 떠나갈까요? 깔끔하네요. 수냉 쿨러, 수냉 라디에이터를 설치하려면 상단에 먼지 필터부터 제거를 해야 돼요. 이제 설치하다 끝났으니까 이제 먼지 필터 장착을 하고요. 깔끔하게 됐네요. RTX 3090 파인더스 에디션. 온도 별로 안 높네. 68도. 야. 3090 그래픽카드 온도가 68도예요. 최고 온도 68도. 자, 오늘의 조립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RTX 3090 파운더스 에디션 이 그래픽카드 자체가 무게가 솔찬히 꽤 무겁습니다.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달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